자, 저장소를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빨리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디렉토리는 git dev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git dev2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mkdir, makedir은 약 소리예요. git dev2라고 하고 cd git dev2로 한 다음에 git init을 하게 되면 이곳을 저장소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요 디렉토리가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저장소잖아요. 리모트 저장소. 그럼 어차피 리모트 저장소에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 리모트 저장소를 내 컴퓨터로 동기화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딩 에브리바디의 리모트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SSH라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git clone 하고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저 내용이 여기 딱 달라붙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인증 절차를 수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인증하지 않았다면 이게 거부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클로닝이라고 해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여기 이 위치에 해당되는 저장소를 내 컴퓨터로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git init 하는 것처럼 내 컴퓨터에 저장소가 생기는 것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면 잘 동기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git ls-al에서 파일 리스트를 보면 자,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디렉토리가 밑에 생겼네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에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git repository 디렉토리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git remote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리모트 저장소의 리스트를 보여주죠. 자, origin이라는 리모트 저장소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부터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자, 여기 코딩 이즈 굿이라고 하는 내용 뒤에 뭐 제 닉네임을 적을게요. 마땅히 생각나는 좋은 문구가 없네요. 여기 있는 내용을 wq에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index.html 파일이 수정이 됐죠. 거기서 제가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현재 이 저장소에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index.html 파일이 수정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change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나옵니다. 즉, 현재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지 않고 워킹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죠? git add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체크아웃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린 요거까지만 배웠으니까 자, git add index.html 파일을 해줘서 index.html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시키면 이제 commit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git commit 그리고 마이너스 m 그리고 add nickname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커밋이 되면서 저장소에 내 로컬 저장소에 방금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리모트로 간 게 아니라 로컬 저장소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로컬에 있는 내용과 서버에 있는 내용을 동기화시키면 즉 내 로컬에 있는 것을 서버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버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it pull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아무래도 외산 서비스랑 지금 동기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 already up to date는 서버의 내용과 여러분 로컬의 내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뭐 반영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는 서버에서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는 서버에 갖다 줘야 됩니다. git push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이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서버로 가서 여기에 있는 파일스를 클릭하면 요 index.html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가장 최근의 메시지가 이렇게 add nickname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걸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가한 제 닉네임, egoing이라는 닉네임이 끝에 이렇게
꼬리에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록으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 배울 것들인데, 만약에 파일을 추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다. 자, 여기 보면 index.html 파일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style.vi, style.css 파일을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body 반란을 red. 자, 여기 있는 요 css 문법은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getStatus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style.css가 untracked 파일이죠. 추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도 git add style.css를 하게 되면 getStatus를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style.css가 new 파일이 되면서 이 commit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commit-m add style.cs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내용이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하나의 버전으로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getStatus를 입력하면 nothing to commit, 즉 커밋할 게 없다, 변경된 게 없다 라고 나오죠. 이제는 그리고 git log를 하게 되면 방금 제가 addStyle이라는 이력으로 그 파일을 추가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리모트 서버에다가 반영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git pull을 먼저 해주고요. 자, 그리고 git push 하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서버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리모트 저장소에는 index.html 파일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방금 이 push 명령을 통해서 style.css 파일을 리모트 저장소에 반영한 거고, 다른 사람이 이 리모트 저장소에 접근할 때 이 style.css라는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콘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Git을 이용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모트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의 관계, 또 리모트 저장소에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동기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몇 번 이렇게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업의 분기라든지 협업의 참여, 협업 환경 구축,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